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월 26일 일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7시 50분이 조금 지났고요. 저는 경기 남부의 한 산으로 나와 보았습니다. 3일 뒤면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기에 이 산의 모습은 어떤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고! 네, 겨울 산행의 장점들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앞쪽 면을 보았을 때 앞이 훤히 내다 보입니다. 하지만 여름에 이곳을 다시 온다면 수풀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는 지형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겨울에 한번 오고 여름에 다시 찾아온다면 이쪽 면의 지형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겨울 산행의 장점들 중 하나입니다. 네, 제 앞에 달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덩굴 형식의 나무인데요. 이 나무의 특징은 주변에 키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키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갔죠?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달의 나무의 또 하나의 특징은 나무 표면에 껍질에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도 이 껍질을 보고서 아, 달의 나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산행 중에 목이 마른데 물이 없다면 이 달의 나무를 칼로 흠집을 내면 거기서 물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초록색의 조그만 동글동글한 열매를 맺는데요. 그 열매의 맛은 키위와 같습니다. 달의 나무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이 산의 절경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이곳에 들르는데요. 이렇게 폭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수량이 적은 상태이지만요. 봄, 여름, 가을에 오면 수량이 넉넉해서 절경에 폭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밧줄이 있고 요 나무에 밧줄이 묶여 있는데요. 저는 이 밧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곤 합니다. 지금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저기 아래에서부터 이 폭포를 타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는 여기 묶여있는 이 밧줄을 잡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물 웅덩이가 있었고 낙엽에 가려져서 못 봤는데요. 거기를 밟았다가 이렇게 왼쪽 신발은 젖어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산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골짜기 옆에 붙어 있는 경사면입니다. 이렇게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옆에 경사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가 서 있습니다. 이곳은 주변에 큰 나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잘 도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곳에 두릅나무들이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얇고 가느다란 나무들 보이시나요? 이 나무들이 전부 두릅나무입니다. 이 정도로 두릅나무들이 많이 모여 있다면 두릅밭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릅나무의 특징은 나무 표면에 붙어있는 날카로운 가시들에 있죠? 그 가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들 보이시나요? 두릅나무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두릅나무의 가지 끝에서 4월 초 또는 4월 중순이 되면 경기 지역 기준으로 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순을 참두릅이라고도 부르죠. 아주 맛있습니다. 골짜기 옆에 붙어 있는 경사면 위에 자라고 있는 두릅나무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기는 진입하기 참 어려운 덤불지대인데요. 여기에 털목이 버섯이 보여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그리고 이 나무에 여기 털목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가까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이버섯은 잡채에도 들어가고 짬뽕에도 들어가죠. 아주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밑에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표면을 가까이 보면 털들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아주 작은 털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털목이 버섯이라고 부르는가 봅니다. 털목이 버섯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기 아래에 시냇가 또는 계곡이 있고요. 수량도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30분 정도이고요. 이제부터 하산하는 방향으로 산행해 보려고 합니다. 내려가면서 더 보여드릴 거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시냇가로 내려와 봤는데요. 물속에 개구리가 한 마리 있습니다. 현재 동면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번 이 개구리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동도 꿈쩍하지 않는 거 보니까 동면 중인 거 맞죠? 개구리를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냐면 점점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속에서 동면 중인 개구리를 보여드렸습니다. 옆에 계곡을 끼고 있는 등산로를 만나서 편하게 하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30분 정도면 도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거의 다 왔고요. 오늘 산행을 요약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총 이동거리는 3km 정도, 소요시간은
3시간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제일 높은 곳은 해발 365m 정도 되었고요. 오늘 산행의 특징은 아주 조금이지만 봄의 기운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개구리를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밖에 털목이 버섯도 봤고요. 두릅밭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제 내려가서 점심 먹고 정비하고 오후 시간, 저녁 시간 보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일요일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 빠빠이.